계속해서 문장 익히기 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닿는다. 그녀가 닿니? 자,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때 닿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렇죠? 뭐야? 뭐야?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닿다라는 하다시가 있고, 닿다는 뭐예요? 닿다는 클로즈죠. 클로즈. 그래서 클로즈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닿는다. 오케이, 클로즈가 하다시고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she closes. 그렇죠. she close 한 친구들은 없죠. she closes 해야지 그녀가 닿습니다. 이거요. 잠시만요. 그녀가 닿습니다. 누가다가 완성됐죠. 누가? she가 뭐 한다? closes 한다. 이 속엔 does가 들어가 있죠. does가 do가 아니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닿니? 그녀가 닿니? 그렇다면 이제 closes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she close 하면 되겠죠. 그녀가 닿습니까? does she close. 자, 여기까지는 저 양념씨가 없는 표현이었고요. 이제 양념씨 있는 걸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녀가 닿을 것이다. 미래에 할 행동이죠. 앞으로 하게 될 행동. 그러면 she will closes 하면 안 되죠. she will close. 아까는 closes 했지만 지금은 close 하죠. She will close. 그녀가 닫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그녀는 닫을 것이니? 라고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닫을 겁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ill she close? 하면 되겠죠. Will she close? 자,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고요.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문장 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게, the store를 언제 닫을 것이니?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저그 가게,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바꿨으면 되겠죠. 그 가게, 그것을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7시에 닫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녀가 그 가게 언제 닫을 것이니는 그녀는 닫을 것이 이거 똑같은 거 여기 보이죠? 여기도 누가 다 있죠. 그래서 이 문장 완성하기죠. 그녀가 가게 언제 닫을 것이니 이렇게 묻는 문장은 when 그다음에 그녀가 닫을 거니 묻는 말이니까 will she close 무엇을 The sto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hen will she close the door? 아,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언제 그녀가 닫을 거니 그 가게를 그랬더니 그녀가 7시에 문 닫는데요. 그래서 그녀가 닫을 겁니다. She will close 무엇을 the store 그 가게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7 7시에 she will close it at 7 at 7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하고 얘를 묻는 말 바꾸면 she will close를 묻는 말 바꾸면 will she close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하늘이 어둡다, 하늘이 어둡니, the sky가 어둡다, the sky가 어둡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늘이 어떻다, 어둡다, 누가다가 이렇게 돼 있네, 누가다가 하늘이 어둡다. 자, 어둡다라는 하다시가 없고 대신 어두운이라는 dark라는 어떤 시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누가 그 하늘이 어떻다. 자, 이번에는 하다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문장?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 볼까요? 누가 the sky가 어떻다 is dark. The sky is dark.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렇게네요. 누가 the sky가 어떻다? 비동사 is가 사용돼서 어두우니 어둡다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합쳐져서 the sky is dark. 자, 얘를 the sky is dark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the sky is dark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is the sky dark? 그렇죠. is가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그것 앞으로 가죠. 아까 it is dark였는데 is it dark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is it dark? 그것이 어둡니? is the sky dark? 오케이, 양념씨가 사용되지 않았죠? 양념씨 들어간 거 한번 볼까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위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위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the sky. 먼저 대답들 해보세요. The sky will be dark 하면 되겠죠. The sky will be dark. 누가? The sky가 어떻게 될 것이다? Will be dark. is는 원래 모습인 be로 되돌아왔죠. The sky will be dark. 하늘이 어두워질 거야.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하늘이 어두워질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여러분들 배운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will이 be는 가만히 있고요. will이 있으니까 양념씨가 있으니까 will이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Will the sky be dark?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나요? 틀렸다면 내가 뭘 몰랐을까라는 거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The sky will be dark 할때 will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와서 will 있고 이거 be 빼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Will the sky be dark?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보겠습니다. 제 오늘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까요? 그랬더니 오늘은 좀 일찍 어두워져. 6시에 어두워질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똑같죠. 아까 전에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 똑같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이거랑. 뭐 선생님 조금 일부러 다르게 썼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하늘이나 하늘은이나 똑같은 얘기고요. 어두워질 것이니라는 말과 어두워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 건지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자, 언제라는 말은 없었지만 끼워 넣은 거죠. 자, 그럼 문장 완성하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두워질 건지 궁금하니까 when 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거 이제 오면 되겠죠. 똑같았으니까 when will the sky be dark?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이란 뜻의 today 집어넣어서 문장이 완성되었네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똑같죠. Will the sky be dark? Will the sky be dark?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 똑같죠. 이거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요 부분. 누가다, 누가니? 이런 것들. 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Will이 여기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일로 왔네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랬더니, Okay, the sky는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할수 있죠. 하늘.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두워질 거야. 이러고 있죠. 그것이 어두워질 것이다. It will be dark.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온대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언제? At 6. 언제?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그래서 아까 전에 6시에 at 6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죠. 6, 아이고, 6시에.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t은 더 sky 대신 왔고,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n. 같이 나가네요. Will the sky be dark today? 했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했더니 It will be dark. 어두워질 거야. At 6 today. 오늘 6시에. 6시면 해가 질 거야. 오케이. 다음 보겠습니다. 오케이.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자, 하늘은 어두운가요? 양념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저 하늘이 어둡다. 하늘이 어둡다를 하늘이 어둡니로 바꿔 쓴 거죠. 이거 양념 안 들어간 거죠. 이거 양념 안 들어간 거. 양념 안 들어간 거 여러분들 까먹었을까 봐 복습해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 이 문장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겨울에 관한 표현은 in the winter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어두워지는지 궁금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 다음에 하늘은 어둡다를 하늘은 어둡니로 바꾼 is the sky dark? 그렇죠? 양념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is가 다시 사용됐죠. 하늘이 어둡다는 the sky is dark였는데 여기에 있는 녀석이 일로 위치를 옮기니까 묻는 느낌이 들죠. When is the sky dark? 그 다음에 겨울에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겨울철에는 언제쯤이면 하늘이 깜깜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When is the sky dark? When is it dark? Is it 하고 똑같죠.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 그랬더니 뭐한 5시쯤 되면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양념 안 뿌렸죠. 누가다가 보이죠. 뭐 어두워질 수 있다도 아니고요. 어두워질 것이다도 아니고 누가 어떻다. 양념 안 뿌린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더 스카이는 안만 길어봤자 it 했고요. It is dark. 어둡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At 5. 그 다음에 언제?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5시면 어두워져. 그래서 at 5는 언제라는 이게 5시에란 뜻이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t은 the sky 대신 왔죠.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거 when이 되어서 앞으로 갔고요. 앞으로 갔네요. 그다음에 is가 일로 갔고요. is it 만들었는데 is the sky 대신 왔으니까 is it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나의 사촌이 키가 크대요. 그렇죠? 자, 키 크다라는 하다시는 없는 대신에 키 큰이라는 어떤 시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하다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do나 does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am이냐, is냐, are 비동사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고 양념도 안 뿌렸죠. 뭐키클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키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누가 어떻다라는 양념이 안 들어간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사촌은 키가 크다라고 하고 싶으면 my cousin is tall. 그렇죠? 누가 my cousin이 어떻다? is tall. 누가다 만들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음 만들 건 이거를 묻는 말로 만든 거죠. 그래서 my cousin is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is my cousin tall 하면 되겠죠. 그 나의 사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뭐 남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he is tall이었던 녀석을 is he tall 한 거죠. 지금 is가 사용됐으니까 묻고 싶으면 is가 이렇게 is he is my cousin tall. 오케이.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답이 키가 크다면 yes. He 또는 she is 이렇게 대답하고 아니면 아니라 키가 크지 않다면 no he isn't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 그렇죠. 나의 사촌은 키클 것이다.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거야.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인가요? 그렇죠. 뭐가 들어가? 양념 뭐가 들어갔다? will이 들어갔죠. 여기에 will을 집어넣고 묻지 않는 말도 만들어보고 묻는 말도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My cousin is tall에다가 will을 집어넣으면 먼저 대답해봅니다. My cousin will be tall. 그렇죠. is가 be로 들어갔죠. 누가? My cousin이 어떨 것이다? will be tall. 키 커질 것이다. 했고요. 다음은 my cousin will be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My cousin will be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Will my cousin be tall? 그럼 되겠죠.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인가요? 얘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묻는 말 만들었죠. 뭐 얘를 좀 복잡하면 he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한 거냐? He will be tall 이었던 것을 will he be tall 한 거죠. 그가 키 커질 것인가요? 얘 빼먹지 말라 그랬어요. 얘 하다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다시가 아닌 녀석은 하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앞서서. 예, 빼먹으면 안 돼요. Will my cousin be tall? Will my cousin tall? 이러면 안 돼요. Will my cousin be tall? 얘를 하다로 만들어줘야지 양념 뒤에 쓸 수가 있습니다. 양념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그럼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보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겁니다. 나의 사촌이 왜 키가 커지? 나는 키가 작은데 우리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건데? 그랬더니 야, 걔 부모님들 막키 엄청 크잖아. 유전이야, 유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분 보면 나의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나의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게이 밑에 있는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죠, why. 그다음에 키 커질 것인가? 나의 사촌 키 커질 것인가요?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왜 키가 커질 건데? 난 조금만 돼. 그랬더니 자, 이제 여러분들. 요런 표현들, 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건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힌트 안 줘도 알아둬야 돼요. 지금 일부러 뭐, 그의 부모님들이라는 영어 힌트는 줬어요. His parents가 그의 부모님들이죠. 예, 근데, 좀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뭐였어요? 대답해봅니다. 먼저, because였죠. because
His parents죠. His parents 여러 명이죠. His parents. His parents 안만 길어봤자 His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They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y 뒤에 올 비동사가 필요한데 they 뒤에 올 비동사는 바로 they are죠. Because they are 어떤 tall.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그의 부모님 다시 말해 그들이 어떻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부모님 키 크잖아. 유전이야. 그래서 걔도 키가 커질 것 같아.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했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그가 판매한다. 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가 판매를 한다. 그가 판매하니. 이런 게 보이네요. 자, 팔다. 라는 하다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저 사다. 라는 말의 반대말이었죠. 사다는 buy였고, buy의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사용된 문장이니까, 비동사 is는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하다시 속에는 does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뭐겠다? He sells죠. He sells.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나왔습니까? 자, he sells를 이제 묻는 말 바꿉니다. 그가 파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Does it sell? 저,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사용됐죠. Does it sell? 그가 파니. Okay. He sells. 누가다? 그가 판다. Does it sell? 그가 파니. 자,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그랬더니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을 팔아요.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 가게에서라는 말은 거기에서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 가게에서는 at the store인데요.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at the store인데요. 그 가게에서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거기에서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고 거기에서는 영어로 there입니다. t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 거기서. 오케이, 그 가게에서란 말도 어디서라는 질문, where에 대한 대답이었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 똑같은 거 있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이게 does it sell이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겠죠? 밑에 문장 속에. 자 무엇을 파는지 궁금했으니까 문장의 시작은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그가 파니 does it sell 어디에서 at the store what does it sell at the store. 무엇을 그가 가게에서 판매합니까?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했더니 이제 누가다 할 차례네요. 그가 판다. He sells. 장난감들 이런 표현 정도는 알아야죠, 여러분들. Toys. 거기에서 he sells toys there. 저, 그래서 there는 뭐 대신 왔고 at the store 대신 왔는 거 봤죠? 그 toys 뜻은 장난감들이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라고 물었네요. What 무엇을 does he sell? 그가 파니? at the store에서 그랬더니 얘 묻는 말에서 묻지 않는 말 누가다? 그가 판다 무엇을 장난감들을 어디에서? 거기에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다음 표현. 너는 거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 그랬더니 나는 여기에서 주스를 팔 거야. 너 여기서 뭐팔 거야? 나 여기서 주스 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양념 들어갔죠? 그렇죠? 양념 들어갔죠? 뭐 앞으로 할 일이니까 will이 들어간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팔 것이니라는 말은 너는 팔 것이다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얘를 묻는 말 만들죠. 너는 팔 것이다가 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묻는 말로 바꿔서 여기 집어넣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나오는지 보세요. 자, 무엇을 팔 건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을 했고요. 너는 팔 것이다가 뭐였죠? 였죠. 너는 팔 것이다. 그걸 묻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너는 팔 것이다가 you will sell 이었으니까 넌팔 거니? will you sell? 여러분 생각한 대로 나왔나요? What will you sell here? 여기에서 here가 여기에서란 뜻이에요. What will you sell here? 무엇을 will you sell? 넌팔 거니? 여기서 그랬더니 저, 나는 팔 거다. 이러죠. 난팔 거다. I will sell. 무엇을?
Juice 어디서? Here. I will say juice here. 주스가 주스란 뜻이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at이 되었고요. 얘는 앞으로 나가고 will you sell? What will you sell here? I will sell juice here. 여기서 주스 팔 거예요.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자른다. 너는 자르니가 보이네요. 자르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자른다. You cut. 그렇죠. 너는 자른다. You cut. 컷이 하다시니까 너는 자르니 이제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오케이. 하다시였으니까 넌 자르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o you cut? 하면 되겠죠. Cut. 넌 자르니. 물음표 빠뜨렸네, 선생님이. 이거 마침표 빠뜨렸네. 누가다? You가 cut 한다. 너는 자르니? Do you cut? 했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 양념을 넣어봤습니다. 너는 자를 수 있다. 자, 양념 들어갔죠? 양념 들어갔는데 will이에요? can이에요? 저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나오는지 보세요. 너는 자를 수 있다. You can cut. 선생님 마침표를 안 해서 안 나오네. You can cut. 넌 자를 수 있다. 예, 마침표 해야지. 이건 묻는 말 아닌데. You can cut을 이제 묻는 말 바꿔봅니다. You can cut을 묻는 말 바꾸면 Can you cut? 여러분 생각한 대로 나왔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만나보겠습니다.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더 페이퍼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그랬더니 나는 그것을 with scissors로 자를 수 있어. with scissors가 가위를 사용해서란 뜻이죠. 자, 그래서 너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방법이 궁금했으니까 how 어떻게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무엇을?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랬더니 난 자를 수 있어. I can cut the paper. 귀찮죠? It. I can cut it. 그 다음에 가위를 사용하여 with scissors. scissors라고 발음합니다. with scissors. scissors 하면 가위인데요. 가위는 요렇게 날이 두개 있죠. 날이 두개 있죠. 그래서 여기 S 붙여서 우리말로 치면 가위들처럼 얘기해요. 가위들. 한국 사람들이 가위들이라고 하지 않죠. 가위 한 개를 가지고. 하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S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with scissors 하면 가위를 사용해서란 뜻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with scissors의 뜻이 가위로라는 말이니까 어떻게?라는 질문과 가위로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how 그다음에 묻는 말 얘는 you로 바꾸고 can you cut the paper 대신 왔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I can cut it with scissors.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약하다. 나에게는 약하니. 자, 뭐가 떠오릅니까? weak라는 무슨 시? 어떤 시쓸 거죠? 그렇다면 이 표현을 할때 뭐가 필요하다? be 동사가 얘랑 어울리는 be 동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am, is, are 중에. 오케이. 문장 표현할 때 하다시 쓸 건지, 그래서 둔지 더든지 고민할 건지, 아니면 am, is, are 중에 하나를 쓸 건지, be 동사 쓰는 문장인지 여러분들 꼭 생각하라 그랬죠. 오케이, 얘는 be 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었고요. My dog is weak. 여러분 생각한 대로 나왔나요? My dog is weak.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Is my dog weak? 하면 되겠죠. My dog은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weak 했다가 is it weak 한 거네요. 양념 안 들어갔고요. 다음 표현. 나에게는 약해질 것이다. 하고 나에게는 약해질까요? 그래서 나에게가 지금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뭐 반려동물로 데리고 왔는데 얘가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물어보는 거죠. 아, 약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언제 있을 일입니까? 다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양념 멀쳤다. 양념 will을 뿌리는 거죠. 여기다가 will이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또 묻는 말도 만들어 보고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나에게가 약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my dog will be weak.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었나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든 건 어떻게 되겠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멍하니 보는 게 아니에요. Will my dog be weak? 하면 되겠죠. 절대로 얘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하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하다라는 뜻이 되어야지 양념 뒤에 올 자격이 됩니다.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내 개가 약해질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니야, 강해질 거야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아니야, no. 그것은 튼튼해질 거야, 강해질 거야. 먼저 여러분들 생각했죠? 입으로도 말했죠? 입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볼까요? No, it will be strong.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었나요? 그것은 튼튼해질 거야. It will be strong. 튼튼해질 것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하다.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하니?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나의 고양이들. 앞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펫이 떠올라야 되고 얘가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이기 때문에 이 앞에 뭐가 필요하다? 좋아. 문장의 종류 중에 뭐가 필요한 문장?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인 거죠. 자, 그럼 이 문장 말할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ketchup fat 하면 되겠죠. My ketchup fat.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 오케이. 다음 표현. 이거를 가지고 My ketchup fat. 쉽게 표현하면 앞만 길어봤자 써서 표현하면 지금 they are fat이었죠. they are fat이었던 녀석을 묻는 말로 바꿔보자는 말이죠. they are fat을 묻는 말로 바꾸면 are they fat이니까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하니라는 표현은 are my cats fat.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되었나요? are my cats fat. 나의 고양이들은 are my cats fat 뚱뚱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다음. 여기다가,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건가요? 전부. 여기다가, 양념 못 뿌렸다. 윌을 뿌리고 있네요. 자, 그럼 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묻지 않는 표현, my cat. 먼저 대답해 봐야죠. my cat will be fat. 생각한 대로 되었나요? my cat will be fat을 they will be fat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앞만 길어봤자 써서 얘기하면, they Will be fat을 묻는 말 바꾸면 Will my cats be fat? Will my cats be fat? 나의 고양이들이 Will my cats be fat? 뚱뚱해질 건가요? 라고 물었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니야, 걔들 날씬해질 거야 이러고 있네요. 아니야, No, 그들은 날씬해질 거야. Fat의 반대말 기억하셔야죠. They will be thin. 그렇죠? Will my cats be fat? No, they will be thin. 날씬해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볼까요? 아니, 좀 어려운 거 나오네요. 얘는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몇편 이어질 거예요, 오늘. 익혀야 될 문장이 좀 많아요.